어떻습니까? 너에게 그것은 어떻다, 그것은 어떻지 않다, 그것은 작다, 너에게 그것이 작냐? 라고 물었으니까, 그것은 작아, 아니면 작지 않아, 이런 얘기로 대답을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에 it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Yes, it is little. It은 뭐 되시웠어요? Okay, my dog 되시웠죠. 너의 개가 작니? 라고 물었으니까. 그래, 나의 개는 작다. 너의 개가 아니고 나의 개로 my dog이 it으로 바뀌어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 너형은 키 크니 만들라고 했는데요. 뭐부터 만들어 보겠어요? 누가 나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너의 형이 뭐다? 작다. 아, 미안합니다. 그렇죠. 크다부터 만들겠죠. 그래서 너의 형이 키 크다는 뭐예요? 톨. 그래서 누가? Your brother가 어떻다? 키 크다. 그럼 톨의 뜻은? 자, your brother 톨이 너의 형이 키 크다면 톨의 뜻은 키 크다고요. 그러면 무슨 시고? 하다시란 얘기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톨의 뜻은 키 큰이라니까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당연히. 그러면 뭐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여기다 비동사 써야 되는지 아니에요? 여기다가 뭘 써줘야지 어떻다가 된다니까요? 아까도 똑같이 틀렸잖아요. Your brother is tall이죠. 오케이, 여기에 R가 모두, R가, 비동사 R가 아닌 왜 비동사 is가 왜 사용돼야 되나요?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is tall 해야 되니까요. 그는 키 크다, 너의 형키 크다 말고, 그는 키 크다였으면, he is tall. 너의 형, 다시 말해, 그 남자잖아요, 그 남자. he죠, he. He is tall, 그는 키 크다. Your brother is tall, 너의 형은 키 크다. 오케이. 그래서 너의 형은 키 크다 만들었고, 누가 다 만들었고요. 너의 형은 키 크니는 뭐가 돼요, 그러면? Is your brother tall? 오케이. 그래서 묻지 않는 말과 묻는 말을 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채연이 뭐를 지금 한 가지를 잘못 틀리고 있죠. Is your brother tall? 너의 형은 키 크니가 되는 거죠. Is your brother tall? 오케이. 그래서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okay, he가 돼서, 그래서, my brother, 대답은 my brother가 될 텐데, my brother 대신, 귀니까, he가 있습니다. my brother가 있어야 할 자리에 he가 대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yes, he is tall. 그래, 이게 여기에 is 있어야 되잖아. 아까, 너의 형은 키 크다를 만들라고 그랬어. 너의 형은 키 크다. 그러면, your brother tall이야. 이 자리에 your brother만 넣으면 되는 거야. your brother tall이 아니고 your brother is tall이라고. he is tall 하듯이. 응? 그건 전부 다 tall이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시이기 때문에 어떻다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의 여자 형제는 키가 작니? 만들 차례인데 뭐부터 만들겠어요? 묻지 않는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하니까 누가 너의 여자 형제들이 너의 언니 누나 여동생들이 이게 누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다음에 뭐뭐 한다 뭐 한다 키 작다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 작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게 누가다죠. 누가다 누가 얘들이 뭐 한다 키 작다. 그래서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 작다는 뭐예요? 그러면 short의 뜻은 또키 작다인가요? 그러면 또 하다신가요? 이거 다 아니란 얘기 또 하겠죠, 선생님이.
Short의 뜻은 키 작다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얘를 뭐 만들어주려면 키 작다. 다시 말해, 어떻다를 만들어주려면 여기 뭘 써야 되겠죠? 예? Okay, is? 맞아요? Okay, your brothers. 여기서 이제 또 선생님이 안만, 그거 아니야? 그거랑 상관없잖아. Okay. Okay. 여기에 am, are, is 중에 뭘 쓸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your sisters를 안만길어봤자 해보면 되겠죠. Your sisters, 안만길어봤자 뭐예요? 자, 여러 명이죠, 여러 명. She는 여자 한 명일 때 쓰는 거예요, she는. 그녀. 오케이, 여러 명이니까 뭐예요? 안만길어봤자 그 사람들, 그들이죠, 그들. they죠. 그러면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여기 써야 되죠. 그럼 여기에 비동사는 뭐예요? 그래서 이래야지 어떻니 어떻다가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이. 오케이, 그래서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 'Your sisters are short.'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 오케이, 걔를 묻는 말 바꾸면 뭐가 된다? 'Are your sisters short?' 'Are your sisters short?'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My sisters'가 들어가야지 대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My sisters' 길고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얘가 뭐가 돼요? they가 돼서 my sisters가 있어야 할 자리에 my sisters는 안 보이고 대신 they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No, they are not short. They are tall. No, they are not short. They are tall.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my sisters는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 No, my sisters are not short, my sisters are tall. 할걸? they를 대신 넣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전화기는 세 권이. 뭐부터 만들어 보라 하겠어요? 그렇죠, 네 전화기 세 거다 부터 만들면 되겠죠. 누가? 너의 전화기가. 어떻다? 세 거다. 그러면 너의 전화기는 세 거다. 누가다 만들면 되는데 너의 전화기 세 거다는 어떻게 만들면 돼요? Your phone, new. 그러면 new의 뜻은 새 거다 라는 뜻의 무슨 시? 하다 시, 새 거다. 또 아니란 얘기 또 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네 전화기 새 거다는 your phone, new가 아니고 뭐겠다? 여기다 뭘 써줘야지 어떠니 어떻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누가 다를 만들어 주겠죠. 여기다 뭘 써야지. 그래서 네 전화기 새 거다. 'Your phone is new' 해야 되겠죠. 여기에 are가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 is를 써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의 전화기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너의 전화기 그것. 다시 말해서 your phone 안만 길어봤자 뭐하고 똑같다? 그러면 it is new야, it are new야. 그것은 새 거다였으면 it is new.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다로 바꾸면 your phone is new. 그래서 누가 다를 만들었어요. 누가 다. 오케이, 이제 물으면 됩니다. 너의 전화기 새 거니? Is your phone new? Is your phone new? Okay. 그랬더니 your phone 대답하는 사람은 my phone을 써야 되겠죠. 근데 my phone 길고 귀찮으니까 my phone 대신에 그래서 my phone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it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No, it is not new. It is old. No, it is not new. It is old. Okay.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몇 살이니는 바로 가볼까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난 8살이에요. 그렇죠. I am 8 years old. I am 8 years old. OK.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부모님들은 젊으시니 만들 차례인데 너의 부모님이 젊다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너의 부모님은 젊다부터 만들겠죠. 너의 부모님은 젊다는 뭐예요? Your parents 너 뭐? Your parents young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영의 뜻은 젊다인가요? 그러면 또 하다신가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란 얘기 하겠죠? 젊다가 아니고 젊은 어떤 젊은이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려면 영 앞에 뭘 써야 될거 아니에요? Your parents is young 하면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채연이 선생님 그 주말 동안 공부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your parents 안 만들어봤자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러면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그러면 they is young이에요. 오케이. 선생님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하지 않냐, 재현아? 똑같은 거 계속 틀리고 있고, 재현이. Okay, your parents are young이 너의 부모님은 젊다. 누가 다죠? 누가 다? 너의 부모님은 젊다. Your parents are young. 너의 부모님은 젊니? Okay, 묻는 말? Okay, are your parents young? Are your parents young? Okay, 그래서 your parents 대답하는 사람은 My parents라고 대답할 텐데, My parents 길고 귀찮으니까 안 만들어봤자. 그래서 they가 나온다고. 됐습니까? 대답해. No, they are not young, they are o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몇 문장 했냐면, 10분 정도 동안 채연이가 12문장 했어. 오케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16번까지 되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묻지 않는 말을 전부 다 틀렸어. 응? 앞으로도 이 뒤에 있는 카드들을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묻는 말이 있어도 묻지 않는 말부터 만들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묻지 않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문장을 연습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리들을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그 원리는 다 동영상에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